적어도 되는데. 이게 안 그래도 티안 나는데. 너 혹시, 아, 곡진 거구나. 네. 스케일 키트 하실 땐 차라리 뾰족한 걸로 하시죠. 그러니까 컴파스 같이 뾰족한 애들 있잖아요. 네. 그거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. 건담 할 때는 약간 그런 거 쓴다 하더라도, 얘는 플라스틱 성질 자체가 다르니까. 저도 그렇게 뾰족한 거, 걔로 리엔그레이빙 하는 이유가, 스케일 키트는 힘안 주고 쑥 긁으면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곡이 져 있으니까, 긋다가 엄한 대로 막 나가버려요. 저런 애들 아크릴 할때 좋은 건데. 하다가 중간에 막 옆으로 막 새잖아요. 그게 제일 로 짜증나요. 뭐 그냥 연락이 당해보고 하다 안 돼갖고 혹시 왜안 될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바쁘실 때 이제 그때가 돼 보면 뭐안 되면은 뭐 지는 그때 게 불기 좀. 아니 그 정도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라인도 안 파요. 이제 먹선도 안 넣고 원래 먹선 안 들어가잖아 뭐 이러면서.